안녕하세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헤이준입니다. 네, 여기는 파주에 있는 한 스튜디오인데요. 이번에 제 정규 1집 앨범이랑 뭐 이제 디지털 앨범 발매를 위한 녹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정 14시간 동안에 녹음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근육도 너무 저려오고요. 눈도 핑돌것 같지만 나름 이제 끝났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사실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지금은 안 들어요. 저 오늘은 네번 녹음제입니다. 처음에나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솔로곡을 위해서 혼자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리고자 클라리넷하고 피아노, 아니, 그리고 뭐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번에 더 좋은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곡을 나오면은 그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매달 새로운 신곡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아마 올해 가을쯤에 정규 1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저의 저만의 감성을 담은 이 멋진 음악을 정말 이 실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오늘 녹음 한 곡만 해도 7곡인데 사실 이게 14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음악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나 유튜브에 헤이준을 검색하시면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항상 기승인데 코로나 유의하시고 그리고 건강 항상 잘 챙겨서 저희는 또 헤이준 TV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